중국 황하강 남쪽에 위치한 쉬저우. 이곳에서 열린 한 결혼식장. 하객들의 흥을 돋우는 사람이 있다. 그의 목소리에 맞춰 신랑과 신부는 수줍게 등장하고 주례없이 사회자 혼자 쇼하듯이 진행되는 중국의 결혼식. 그가 하객들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 직접 붉은 양초에 불을 붙이며 신랑 신부의 행복까지 기원해주는 이 남자. 그런데 타다 남은 성냥개비가 그의 입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연신 성냥개비를 먹고 있는데 양이 부족하기라도 한 듯 끊임없이 성냥개비를 꺼내 먹는 남자. 직접 불을 붙이며 확인까지 해줬다. 성냥개비가 맛있다는 중국의 청년 장쇼이 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가 종업원을 보자마자 하는 말. 종업원은 신문지에 쌓인 비닐봉지를 올려놨다. 안에 든 것은 바로 깨진 유리컵.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바로 유리 조각을 중국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 아닌가. 입맛을 다시며 유리 조각을 먹는 장쇼이 씨. 제작진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닐봉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데 제작진 보란 듯이 유리 조각을 소리내어 씹어먹기 시작했다. 吃了倒是没什么味道，就是好吃，脆，像吃麻花似的。是我们本店打饭的盘子。 장쇼이 씨는 이미 중국 시저우 지역에서는 유명인사.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중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 하루롯. 你吃的是什么？这个，我吃的你不能吃，说实话，不可能，哎，不可能，我给你看看。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기에 그는 테이블 앞에서 유리조각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던 손님들은 으악! 놀랐기만 한데 과연 그는 유리조각과 성냥개비만 먹는 것일까? 그의 식탁에는 온통 먹을 수 없는 것들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가지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잠시 후 180명 대가족의 왁자지껄 패밀리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그가 맨 처음 선택한 것은 바로 면도칼. 직접 머리카락을 잘라 제작진에게 칼라지선 면도칼임을 확인까지 시켜줬다. 아니 그렇더니 면도칼을 씹어먹는 것이 아닌가. 냉수로 입가심한 후 그가 잡은 것은 벽돌. 집 지을 때 사용하는 벽돌을 그는 간식 대용으로 먹고 있었다. 벽돌뿐만이 아니었다. 플라스틱으로 된 볼펜펜을 씹어먹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삶은 달걀을 껍질 채먹었다. 그런데 그의 식성 중 특히 유별난 점이 있었다.
바로 깨진 유리 조각은 중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것. 유리의 시원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고추장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 因为呢，就是说，光吃这个灯泡呢，就像吃一个干冰糖似的，没有什么味道。 장철 씨는 이미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 중국 장수성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별난 건 먹기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의 독특한 입맛과 사연은 수차례 기사화되기도 했다. 在我小的时候呢家里非常贫穷经常呢也吃不饱饭爸妈呢就是说是一个下岗工人他们生活很差 그는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것을 찾았다. 그때 음식에 섞여있던 유리 조각을 먹게 된 후 비로소 유리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데 과연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 CT 촬영기 앞에 섰다. 유리 조각과 면도칼을 먹을 때 그의 입과 목 소화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일까? 모두 숨죽인 채 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那种情况，它食管呢，它的容量大，它有这个急性的往外能扩张。它一扩张的时候，它家属说那个就跟碎的这些米儿一样，就下去了。뿐만 아니라 장철 씨의 위산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농도가 짙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뛰어났다는 것. 의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의 체질은 특이하다. 다시는 굶지 않기 위해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다. 자신만의 경험이 이젠 특기가 되어 손님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손님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쁘기만 하다는 장철 씨. 유리 조각을 잘게 부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이도 대단해요. 손님의 유혹을 하면은 이 한 번 바쳐 흔쾌히 응하는 장철 씨. 음료 수병을 먹는 것도 즐겁기만 하다. 뭐든지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남자. 지금은 자신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행복하단다. 그런데 장철 씨, 건강에도 안 좋은데 유리 조각 이제 먹지 마라 해요.